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죠? 예. 예배를 보는 것은 내가 주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체예요. 그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를 같은 거를 보면은 전쟁을 하다가 어느 한 팀이 져요. 그럴 때 상대방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죠. 자,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를 끌고 가는 사람이 권총을 딱 들고 그 포로한테 탁 대면서 손들어! 이러면은 포로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예,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확 들겠죠. 그죠? 그리고 총 든 사람이 앉아! 이러면은 포로 된 자는 저 다리가 아픈데요. 뭐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럼 바로 총알이 날아오겠죠.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전쟁터에 싸우는 군인들은 포로 된 사람은 자 이렇게 딱 총을 겨누면서 앉아 이러면은 포로 된 자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어때요? 네 그냥 앉아요. 일어서 하면 어때요? 바로 일어서죠. 자 총 든 사람 앞에 포로 된 자가 손들어 하면 딱 손드는 게 이게 뭐예요? 항복. 항복이에요. 자, 이 포로된 자는 어떻게 이렇게 그 총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꼼짝없이 쩔쩔쩔쩔 매는 거잖아요. 항복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총을 든 사람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육체만 죽일 수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 총 든 사람보다 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더 무서워요. 사람은 우리의 육체만 멸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쩔쩔쩔쩔 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과 아이 뭐 그냥 좀 뭐 오늘 하루는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예, 좀 쉽게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적당히 무시하면서 적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간인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경외할 대상인데 자, 총 든 사람 앞에 쩔쩔매는 이 포로된 자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속으로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죠. 내가 저 총을 빼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이제 온갖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예, 순종하는 척, 항복하는 척 하지만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항복해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항복해야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냐면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보다는 아바드에서 온 말이고요. 이 아바다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종이 주인을 높이 높이 받들어 섬기듯이 우리는 우리의 절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할까? 기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자, 예배는 내가 주인이 돼서, 자,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박수. 저 사람 찬양 참 잘하네. 박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도 자 누가 기뻐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자, 이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제가 설교 한번 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그죠?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존중합니까? 멸시합니까? 멸시하죠. 뭐처럼 멸시합니까? 예, 짐승 중에 뭐 동물 중에 뭐 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중에서 더욱 천해요. 자, 앞에 본문 내용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6명이에요. 자, 한 평생 한 사람하고 살기도 어려운데 6명의 배우자를 상대를 바꿔서 살아온 그 여인의 상황이 인생이 어때요? 사연이 많고 한이 많죠. 이렇게 사연 많고 한 많은 이 여인의 모든 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셨잖아요. 아무도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런 처지가 너무너무 참 한스러워서 낮에 물길로 사람들 참 저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물길로 못 갔어요.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물길로 와서 살짝 물길어서 가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와서 말도 걸어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주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다 생각을 하고 선지자가 되니까 야 예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 너무 고되게 일을 해서 야 여기 앉았더니 따끈따끈하고 막 아주 그냥 이렇게 탁 피로감이 몰려와서 한숨 자자 하면서 작정을 하고 주무시려고 예 아주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눈이 철망철망하시고 예배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자녀 되었죠?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원하지 않는 아기가 태어나니 그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예 엎어놨대요. 그리고 젖도 안 줬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며칠 지나면 죽을지 알고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그렇게 며칠 엎드려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한 애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모질구나 해서 젖을 주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늘 자라면서 들어야 했던 소리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텐데 예, 그 부모님이 참 견디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이 아이는 고스란히 받으면서 늘 자라면서 하던 생각이 나는 살 자격이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참 고단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그러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있기에 우리는 그런 감격으로 오늘 몸드려 마음드려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짝 낮춰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부모님의 푸념하는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남의 집에서 얹혀서 사는데 어릴 때부터 일 저일 안 해본 게 없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일에
이력이 낮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너무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어려웠는데 우리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감격과 무한한 주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 백성 된 감격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시죠? 주님 앞에 엎드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관심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을 우리 먼저 살펴보죠. 자,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게 궁금하냐면은, 자,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저기 나뉘어졌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과 북으로 흩어지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됐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경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목해서 너희가 때를 따라 이곳에 몸들여 예배드리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특이한 대답을 하시죠. 2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실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 위에 제물을 세우고 피를 흘려서 매일 짐승을 잡으면서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기도하는 안수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는 죄사함 받으려면 매일 짐승을 드려야 됐어. 근데 이 매번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친히 제물이 됨으로써 그 제사를 다시는 그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되도록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제단이 있는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안 드려도 꼭 그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그리심 산에서도 꼭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가장 각양다양한 교회가 다 생기면서 우리의 편리 따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꼭 예루살렘 성전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 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중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아이고, 집에 뭘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놔두고 안 널었는데 저걸 어떻구나. 집안일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지난 한 주에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수할 건가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무념무상으로 그냥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몸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 하면은 제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24절에 보시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영과 진리예요.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 말은 몸만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진심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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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들어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어떤 장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예배 절차를 가는 것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만날 때 참된 예배가 된다.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주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데 보면 시끄러워. 뒤에서 막 얘기를 해요. 주님께 집중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는 전화를 받아요. 주님께 집중했습니까? 집중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님과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졸 틈이 없잖아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 말씀 의거에서 이 자리에 왔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은 앉아 있는데요. 주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지 못해요. 내가 왕이야. 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지역장인데 내가 전화했더니 몇 명 나오고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멋있는 찬양을 제가 드려요. 하나님, 내가 멋있지 않아요? 자,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항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항복하는 자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상대방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나의 주인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예요. 총 가지고 있으면 무서워서 벌벌 들면서 항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총 안 들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내 적당히 들을게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 대접할게요. 이러고 사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는커녕 어떤 때는
주님을 내가 다스려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좀 해 주시오. 주님 앞에 명령을 해요. 주님이 내 심부름꾼이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니까 몰라서 그런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명령하듯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해놓고는 안 주면 빚쟁이 독촉하듯이 맡겨놓은 것처럼 왜 안 해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요? 따져요. 주님이 내가 부리는 하인이야. 주님은 내가 말하면 심부름 해줘야 되는 대상이야. 그게 아니죠. 그죠? 주님은 우리의 높고 높으신 왕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을 손에 쥐고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고 주님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믿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슬쩍슬쩍슬쩍 빠져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절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걸 왜 잊습니까? 그죠? 그 놀라운 진리를, 불변할 수 없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면서 주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삶 속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자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24시간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예배는 여기서 또 받은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눈앞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 싫은데요. 주님이 이래라 하면 나 그거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됩니까? 총든 사람이 하라면 뭐래요? 당장 하죠. 자, 주님 총은 안 들었지만 우리에게 간절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많습니다. 24시간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죽도록 충성해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죠. 저 그거 안 되는데요. 절대로 못하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동네로 갑니다. 동네로 가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상종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얼굴, 그리고 저 여인은 남편이 여섯 명이나 있어 그 소리 들을까 봐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 가서 자기 말로 얘기해. 내가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내 사정이 어떤 사정이에요? 남편이 여섯 명 있었던 사정이잖아요. 그렇게 누구에게 말하기 싫은 숨기고 싶은 그런 사연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달려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거죠. 주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얼굴 내려놓겠습니다. 창피함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항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전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딴 사람하고 내가 늘 보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땀이 쫙쫙 났어요. 저는 어느 사람하고도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고요. 같은 아파트에 몇 년을 살면서 옆집에 내가 찾아가서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 저는 못해요 하고 기도하면 전도하라. 그 몇 달을 같은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어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생명을 쥐고 있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뭐 이제 이러는 것으로 제가 느껴가지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옆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몇 달을 보냈어요. 사람한테 말 한번 걸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몇 달을 지냈는데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정말 죽기 살기로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걸기 시작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서요. 제가 전도왕이 되었고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항복했다고 생각해요. 딱 총 들고 있는 사람 앞에 항복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총은 안 들으지만 전도해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절대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면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어려워요. 나 이거 힘들어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어찌 못하겠습니다. 저 불편하거든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저 안 되거든요.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항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항복을 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생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한중사랑교회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저 그거 못한지 알잖아요 하고 방 안에만 있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만나러 나가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도 방 안에 갇혀서 사는 한 불쌍한 예, 할머니로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나를 좋게 하기 위하여 나를 더욱더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보람있게 하시고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항복하십시오. 멋있게 항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